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조금이나 잘못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1년에서 15년 징역형 또는 벌금 500 내지 3천만 원이에요. 즉 이게 바로 민식이법이죠. 민식이법. 그런데 민식이법에 대해서요. 조심해서 운전하면 된다. 조심해서 시속 30km로만 지키고 시속 30 넘지 않고 조심해서 운전하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들 참 많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민식이법. 자신 있습니까? 제가 어제 우연히 뉴스에서요, 이상한 뉴스를 봤습니다. 이게 진짠가? 진짠가? 오보 아닌가? 놀라운 뉴스를 봤는데요. 한번 보죠. 일요 서울이라는 뉴스를 저 신문을 어제 봤는데, 우연히 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민식이법 시행에 악법 불만 폭주 개정될까? 그러면 쭉 나오면서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민식이법이 비판받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수위다. 어린이 사망했으면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상해를 입었을 때는 1년에 15년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선고를 받는다. 물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못해서라는 단서가 붙었다.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전하다 스쿨존에 사고 나도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주장은 이론상으로는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충분히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더라도 확률은, 그러니까 무죄될 확률은 현저히 낮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년에 발생하는 4 내지 5만여 건의 보행자 교통사고 중 보행자 과실로 처리되는 사고는 0.00002%? 즉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는 거는 0.00, 여기가 만 분의 1이거든요.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2? 허허, 1000만 건의 교통사고 중 2건만 보행자 과실일 뿐 나머지 999만 9998건은 운전자 과실로 처리된다는 뜻이다. 현실에서는 규정 속도를 지키며 운행하더라도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전방주시 의무 태만을 적용해 운전자 과실을 잡는 경우가 많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 유튜브 채널에서 무죄 안 나온다. 당했다. 예. 이거 기사 저는요 오보 같아요. 오보. 결국 천만 명 중에서 두 명만 무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 쓴것 같습니다. 그래도 100건에 한 건은 무죄 나오겠죠. 에이. 0점 아까 0점 얼마예요? 어디 갔어? 0.000 0.00 0.00이 4개 2% 1% 얘기가 100분의 1, 1000분의 1, 1만분의 1. 1만분의 1이 만이래란 뜻이거든요. 만이래, 만에 하나. 근데 10만분의 1, 100만분의 1, 500만분의 1이라고요? 에이,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식이법 관련해서 이 신문은 500만분의 1의 확률이 무죄다. 로또가 625만분의 1이죠. 로또 1등할 확률이 625만분의 1이고요. 번개 맞을 확률이 얼마래더라? 100만 명당 0.54. 그럼 번개 맞을 확률이 200만 분의 1인가요? 저는 이 기사,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적인 취지는 그만큼 무죄 선고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표현한 건데요. 하지만 500만 분의 1의 확률, 1000만 명 중에서 999만 9998건은 운전자 잘못이고, 1000만 명 중에 두 명만 무죄다? 이거 좀, 한 100분의 1 정도? 한 천, 아니야, 100분의 1도 쉽지 않을 거예요. 1000분의 1 정도일까요? 만 분의 1 정도일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민식이법, 무죄 나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죠, 그죠? 걱정스럽다. 심히 걱정스럽죠. 심히 걱정스럽다. 그렇다면
아예 애들한테 빵빵 빵빵 하면서 지나가면, 즉 소란 안에서 지나가면, 그때는 납부운전죄죠. 얼마인가요?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식이법은요, 최소한 500만 원이에요. 최소한 500만 원. 납부운전죄는 최고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밑으로. 민식이법은 500만 원 위로. 앞에서 안 믿기지도 빡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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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게 있었죠? 30에서 많으면 한 50만 원 될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에서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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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러면서 지나갔을 때 벌금 한 50만 원 내면 됩니다. 상습적으로 하면 100만 원 될 수 있어요. 그럼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하면 애들이 그거 보느라고 들어오진 않겠죠. 놀던 애들도 뛰던 애들도 자동차 타던 애들도 멈춰서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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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500만 원, 10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나는 1번. 그럼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빵빵이 더 편하다라는, 그게 더 안전하다는 거죠?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요, 도로교통법을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46조의 3.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다음의 행위를,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단하거나 또는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거나 교통상의 안전에 방해됐을 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행위를,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 또는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 이게 A1 and E. 그냥 혼자 미친 짓 하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빵빵빵빵 하면 뭐야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난폭운전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 발생시키는 경우. 그게 빵빵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입으로 빵을 갖다 목청 큰 사람이 막 빵! 이것도 난폭운전죄에 해당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그리고 면허정지 40일입니다. 40점이죠. 그리고 빵빵을 함부로 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적 심하게 울려도 난폭운전. 이거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죠? 경적 심하게 울려도 난폭운전이다.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45초 동안 경적을 울리며 쫓아갔다. 아니, 무리하게 끼어들었어. 빵! 해야 되는데, 그냥 45초 동안 계속 빵을 가면은 그 사람이 겁먹잖아요. 난폭운전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복운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뒤에 쫓아가면서 그냥 계속 거리를 두고 빵만 계속해서 난폭운전죄.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시내버스가 경적 울리자 그 앞으로 팍 끼어들었어요. 그건 뭔가요? 급정거, 끼어들어 급정거. 보복운전이죠, 이거는. 네, 보복운전입니다. 시내버스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갑자기 끼어들었으면 경적을 울리자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 그게 보복운전이에요. 놀라면 브레이크를 밟는 버릇이 있다? 아니, 끼어들었잖아요, 끼어들어서. 끼어든 뒤, 끼어든 뒤. 그래서 뒤에서 빵 했을 때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잡는 거, 그거는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죠. 거리가 좀 있으면은. 그래서,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럴 수 있지만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그랬으면은, 또 끼어들으면서 그랬으면, 보복운전이죠. 또 있습니다. 왜 경적 울려? 경적 울렸다니 20분 동안 일방 통행을 막은 50대. 무슨 혐의일까요? 이게 바로 일방통행, 일반교통방해죄죠. 일반교통방해죄. 뒤에서 택시가 경적을 울리자 항의했다. 그러면서 화가 가려지지 않자 택시 앞을 가로막거나 도로바닥에 주저앉아 20분 동안 차량통행을 방해했다. 걸어가다가. 이런 데 다 경적과 관련된 겁니다. 교통방해죄예요. 지난번에 어떤 오토바이가 옆으로 끼어들려고 했는데 비켜줄 수가 없었죠. 근데 오토바이 기분 나쁘다 팍 가서 앞을 가로막고 오토바이 세우고서 열쇠를 빼고 그냥 가버린. 그래서 한 30, 40분 동안. 근데 그때 검사가 일반 교통방해죄
아니다, 무혐의 선고였고 우리가 막 그냥 검사 잘못했다고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예. 하다 빵빵은 빵빵 그냥 빵빵만 하면은 일반 교통방해 아니 난폭운전 죄로 벌금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끝나는데요. 근데 그 빵빵과 연관돼서 다른 걸 이어지면은 뭐 보복운전, 난폭운전, 난폭운전은 원래 있는 거고요. 보복운전 또는 일반 교통방해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모자이크 된 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모자이크 됐다고 그러니까 미리 연락을 해서 그다음에 준비하고 뒤에서 빵빵거려요? 그냥 빼줘. 애초에 이거 내가 나가면 내가 미안하는 거야. 자, 지금까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까지? 그렇죠, 여기가요, 얘가 직우차로예요. 그리고 빨간불이에요. 근데 뒤에 차가 자기 우회전하게 비켜달라는 거예요. 여기 정지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유, 좋은 날인데 왜 그래? 빼줘. 그날이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빼주면 내가 위반하는 건데? 이래 된 거예요. 정지선 위반이잖아요. 경찰관이 보면 당신 왜 정지선 위반했어? 라고 단속해요. 빨간불에 여기 지나가면 그게 신호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목소리 변조를 했습니다. 네. 결혼기념일 좋은 날인데 왜 그래? 빼줘. 아니야. 그럼 내가 위반하는 거야. 들어보시죠. 내가 미안하는 거야. 불안해지겠죠? 앞차가? 아휴, 한숨. 출발. 이 순간이 보복운전이죠? 그냥 가. 그냥 가려면 저 앞에서 창문을 열고 뭐라 그래요? 가려고 하는데 와서 시비 겁니다. 4년 전 거네요. 4년 전 거. 여기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기에서 빵빵. 뒤에서 빨리 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내가 여기 직진금지 있는 데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 보세요. 지구예요, 지구. 그러니까 뒤에서 10번, 그래도 앞으로 좀 빼주지. 기다리는 거 얼마 안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갖고 뒤에서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그것만 하면은 벌금 30만 원 정도 끝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이잖아요. 앞차한테 불안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신호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아니 좀 빼줘. 아니야 빼주면 내가 위반하는 거야. 아니 빼줘. 좋은 날왜 그래? 안 돼. 예. 그런데 신호 바뀌어갖고.
빼줘. 좋은 날 왜 그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부터 저 시간 바뀔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33초. 이제 한 30초 정도만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 30초 걸렸어요. 30초를 못 기다려도 빵빵빵빵빵빵. 이제 출발합니다. 이거. 아, 바쁜 사람이 왜 저쪽으로 안 가고, 그렇게 바빠서 난리를 치던, 저, 빵빵빵빵 했었는데, 근데, 아, 이제 신호박수 뭐 가야 될 텐데, 그냥 껴들, 윽! 놀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보복운전이에요. 위험한 자동차를 이어서 사고 날 뻔해서 놀래잖아요. 특수협박이에요. 특수협박이 7년 이하, 1000만 원 이하든가. 찾아볼까요? 특수협박. 특수협박이 280조 근처에 있습니다. 네, 280조, 284조에 있네요. 7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금 금방 그 행위가 7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빵빵빵빵빵빵은 그냥 500만 원 이하니까 벌금 한 30만 원 정도 문제 되더라도. 근데 쫓아 되게 들은 거, 요거. 요게 이제 특수협박이 된 거예요. 특수협박. 위험한 물건. 자동차 위험한 물건이죠? 7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그냥 갔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보세요. 네, 들어오면서 브레이크도 잡았잖아요. 앞으로 치고 칼치기가 특수협박이에요. 네, 이렇게 칼치기로 들어오면 브레이크 잡잖아요. 칼치로도 그냥 갔으면 나 급해서 그냥 갔다라고 하면 되는데 브레이크 잡은 거 이게 보통 뭐 빼박? 예, 딱 특수협박이에요. 나는 가끔가다 좀 이렇게 차로 변경할 때 가끔 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습관이 있다. 웃기는 소리 하네. 그러고도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뭐라고 막 그러죠. 그냥 가. 이때 창문 열고, 이제 여기서 창문 열고, 뭐 한판 붙을 기세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저씨,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아니, 왜 그러는데, 씨! 예. 이 씨!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남편한테, 좋은 날 왜 그래? 아유, 비켜드려. 그랬는데, 이제는, 부인이 더 화가 나는 거, 욕을 먹으니까. 위반해요? 우리가 위반해요? 아, 왜 그러는데, 씨. 우리가 위반해요? 뭐라고? 우리가 위반해요. 직대야. 아저씨가 한번 보세요. 지구예요. 근데. 아,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팔팔이 남수경 들어오셨잖아요. 팔팔이 뭐라 깜빡깜빡 떠났는데, 가세요. 네, 됐어. 네. 걔가 푹 깨달아서 사고 날 뻔해갖고 겁도 먹었고 근데 욕도 먹고 아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보복운전 신고했고요. 그 차는 슬그머니 가버렸어요. 신고하는 거 보고 결국 찾았죠. 찾아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이 자체가 보복운전 벌금 50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난폭운전은 벌점 40점인데 보복운전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500만원 플러스 100점. 그걸로 끝났을까요? 그 다음 보시죠. 그걸로 끝났을까요? 안 끝났습니다. 피해자의 부부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아니, 나는 신호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서 있어야 되는데. 뒤에서 빵빵빵빵. 아, 그건 자기 사정이지. 내가 갔다가 내가 걸리면 어떡해. 끝나 서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쫓아가고 팍 하고 그리고 차에서 내려가고 그리고 막 욕설을 했잖아요. 막 욕하고 그리고 또 차에서 내려가고 막 뭐라고 시비 걸고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상대편한테 미안하단 말을 못 들었어요. 억울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 변호사님 저 억울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벌금 낸 건 돈 벌금은 형사를 이렇게 냈지만 민사적으로 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소송했어요. 민사 소송했습니다. 나 놀라게 하고 나한테 욕한 거, 나 스트레스 받았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위자료 내라. 사고는 안 났지만 내가 다치진 않았지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 달라라고 소송 걸었습니다. 그 차의 보험사하고 그 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근데 그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한 것은 그냥 인정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그걸 좀 이렇게 놀라고 스트레스 받은 거 그걸 갖다가 다친 거라고 볼 수는 없다. 자동차 보험 처리하려면 그 자동차와 관련해서 다쳤어야 되는데 아 이게 뭐 정신과 치료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직접 부딪히지도 않았고 만약에 피하다가 어떻게 그러다 다쳤다면 모르겠는데 비접사고도 아니고 이거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말하는 상해라고 볼 수 없다 해서 보험사로 상대한 것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운전자에 대해서는 잘못했네. 갑자기 껴들어 그렇게 해서 놀래게 했네. 그리고 막 그 욕설하고 가서 시비 걸고 그 정신적인 그 고통을 줬네. 위자료 인정됐습니다. 얼마 인정됐을까요? 보통 다치면은 한 2주 지나 나오면은 보험회사에서 위자료 15만 원 주죠. 근데 소송의 생각보다 좀 더 받았겠네. 그러면 부부니까 한 사람당 50만 원, 한 100만 원 인정됐을까요? 아닙니다. 남편 200만 원, 부인 200만 원. 400만 원 주라고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고요. 법원에서요. 그리고 상대편에서 이의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은 400만 원 입금했고요. 자, 이거 한순간 좀 욱하는 것 때문에 네. 500만 원 냈죠. 그다음에 면허정지 100일 벌. 자, 이거 빵빵으로 자기 승질을 주체하지 못해서 확 껴들어갖고 특수협박으로 벌금 500만 원이죠. 벌점 100점 냈죠. 100점 맞았죠. 또 위자료 400만 원 인정됐죠. 그래서 이 빵빵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린이 보호소 빵빵하고 가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빵빵을 잘못하면 이렇게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에서 어린이 조금만 다치더라도 그럼 벌금 500만 원이에요.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이에요. 빵빵빵빵만 하면은 500만 원 밑이에요. 최고가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벌금 30에서 50이에요. 근데 빵빵만 했을 때는. 근데 빵빵 때문에 괜히 빵빵도 그냥 어린이 보호구에서 애들아 오지 말아라 빵빵빵빵 하는 건 벌금 30에서 50만 원이지만 다른 차들하고 빵빵하다가는 저렇게 보복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누가 빵빵 그러면요. 그냥 귀 막으세요. 귀 막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비켜줄 수도 없죠. 차주가 어떻게 되나요? 저럴 때. 비켜주면 우리가 위반하는 거고. 뒤에서는 자꾸 빵빵거리고. 조금 일찍 나오세요.